오늘 이 아벳을 이스라엘의 족보 가운데 소개하면서 기도의 사람으로 소개합니다. 그의 출생과 그의 운명은 매우 불행한 자였다. 그는 불행한 자임에도 불구하고 그의 삶이 복되었던 것은 그는 하나님께 기도하였더라. 그의 출생은 아버지 없이 태어나고 또 고통 중에 태어났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라서는 그의 형제들 중에 가장 존경받는 자고 존귀한 자고 귀중한 자고 하나님의 복을 받았더라. 왜? 기도하였더라. 야베스는 자신의 불행한 출생과 과정 환경을 원망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복을 구하였더라. 나의 어떤 조건과 환경이 아무리 힘들어도 여러분 절망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복을 주시면 그 인생이 복될 줄로 믿습니다. 야베스는 그 믿음을 가졌다는 거야. 자기를 도울 아버지가 없고 자기를 지켜줄 부모가 연약해도 자기의 육신이 연약해도 하나님 나에게 복을 주세요. 하나님이 복을 주세요. 하나님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오늘도 기도하는 주의 자녀들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소망 둡시다. 누가 그를 끌어주고 누가 그를 인정해 주겠습니까? 그런데 그가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지경을 넓혀 주시옵소서. 어떤 학연을 붙드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이 나의 길을 형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나의 지경을 넓게 하여 주옵소서. 야베스는 주님의 손으로 도우시기를 기도하였습니다. 주의 손으로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내 손으로 일을 하지만 하나님의 손이 도와주옵소서. 느헤미야가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제는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손이 저와 여러분을 지켜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야베스는 환난을 막아주시기를 기도하였습니다. 우리가 모든 일이 잘 되어도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돼요. 이 시대에 우리에게 필요한 기도가 이 기도입니다. 하나님 이 땅을 환난으로부터 지켜주시옵소서. 불행을 막아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완전합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온전합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튼튼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환난을 막아주시옵소서. 불행을 막아주시옵소서. 고통을 막아주시옵소서. 이 기도가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되기를 원합니다.